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개그맨 발입니다. 오늘의 공포 게임은 더 스폰지랜드. 스폀지밥이 사는 비키니 시티에 모든 바이러스가 퍼져서 모든 스폰지밥 그리고 뚱이가 좀비가 됐다고 합니다. 유일한 백신이 있는 스폰지밥을 찾아서 구출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뭐야, 나 왜 이렇게 생겼어? 내가 주인공 아니야? 어,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이 사람 뭐지? 애들아 왜 뭐야 눈이 왜 이래? 애들아 렉 먹어 뭐야 렉 걸린다 야, 이딴 게임이 이렇게 사양이 높다니. 아, 얘는 너무 많이 나와서 렉 먹나 보다. 일단 몸 안에 백신이 있는 스펀지밥을 찾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 게임에 지도가 없어요. 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일단 다 잡으면서. 아니, 집계사장님을 찾아야 되는 건가? 왠지 백신 이런 거 집계사장한테 있지 않나?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 바이러스 퍼뜨리는 플랑크톤이에요. 이거 무조건이야. 이런 거 보면 항상 플랑크톤이 바이러스 퍼뜨리거든? 그럼 플랑크톤의 집을 찾아야 되는 건가? 아니, 이쪽 길이... 아! 일단 저긴 아니야. 아니, 어느 쪽으로 가야 돼? 여기 길 맞아? 아, 길을 모르겠어. 그지 같은 플랑크톤. 이거 일단 플랑크톤. 일단 플랑크톤 죽이자. 일단 플랑크톤 죽이고 걔네 집 가가지고 뭔가 일단 다 털어볼게요. 이거 어쩔 수 없어. 이건 플랑크톤이 잘못한 거야. 어, 여기 길 맞는 거 같은데? 이거 뭐야? 저 생긴 게 왜 저 땅으로 생겼냐? 저거 뭐지? 절로 가야 돼. 나 왜 날고 있죠? 뭐야, 나 잘못 왔나? 뭐야, 누가 봐도 길처럼 생겼는데 길이 아니야. 어? 갑자기? 어, 뭐야, 새로운 곳으로 왔어. 뭐야, 근데 나 왜 이렇게 빨라 이번엔? 그 잠깐 사이에 지나간 건가? 나 개센데? 뭐지? 어, 뭔가 여기 마을이다. 어, 갑자기 느려졌어.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갑자기 느려. 아, 아파요. 잠깐만요. 나 얘들아 죽어. 나 죽어. 잠깐만. 어, 야, 이게 뭐야? 이게 드론. 어, 나 죽었어요. 이거 내가 너무 빨리 가서 그래. 어차피 얘네들이 나오는 거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럼 다 죽이자. 아까 그 마을로 다시 가야 될 것 같거든요. 잡으면서 가야 돼. 어, 잠깐만, 야, 너무 많은데? 어, 야, 뭐야, 얘네한테 한계란 없는 건가?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지? 얘들아, 다 잡아. 잡으면서 가야 돼. 안 잡으면 렉 먹어요. 이 게임은 렉 먹는 게 무서운 게임이야. 렉 먹는 순간 끝나, 게임이. 아, 봐봐야, 이 마을에 들어오면 엄청 많이 나와. 이 마을에 뭐 있나 봐. 뭐가 있는 거지, 이 마을에? 왠지 보스 나올 것 같아. 이 마을에 플랑크톤 있나? 아니, 이 마을만 들어가면 이러네. 저기요! 아니, 생존자 없겠지? 다 죽었겠지? 그럼 나는 어떻게? 난 어디로 가야 돼? 길이 없어요. 아니, 이 게임의 스토리가 뭐야? 저 스폰지밥 왜 좀비 된 건데? 뚱이랑 그 징징이는 어딨어? 징징이가 없어요. 징징이가 나쁜 놈이야. 징징이를 죽이자. 집계사장도 안 보여. 집계사장도 죽일게요. 다람이는 어딨지? 다람이도 죽일게요. 일단 이거 내가 봤을 때 의심간이라도 일단 다 죽이고. 바이러스 이거 어떡하지? 아, 여기 처음 왔던 데인데 여기는? 일단 길이 아까 그 마을 쪽은 맞는 것 같은데 마을 쪽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. 이게 정확하게 지도가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이거 길을 계속 따라다녀 가야 되는 게임인가? 어, 뭐 있다! 뭐야! 아, 여기네! 왠지 느낌이 이거 백신이 어떤 집 안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? 이 집인가? 하, 또 다 잡아야 돼. 잠깐만, 뚱아! 야, 뚱이 왜 이렇게 많아! 아, 잠깐만, 내 캐릭터가 안 보여! 뚱아, 이러면 안 돼, 뚱아! 뚱이 미쳤나봐! 이 비키니시들 내가 구할 의미가 있을까? 나 여기 안 살잖아. 생각해보니까, 아, 물고기구나, 나. 어, 잠깐만, 뭐야, 나 날아다니는데? 뭐야, 이래도 되는 거야? 잠깐만, 뭐야, 이게 엔딩이야? 여기 어디야, 뭐야?
어, 뚱아! 뚱아, 너 여기 어떻게 있는 거야? 뭐야, 너네 여기 어떻게 따라왔어? 잠깐만, 뭐야? 여기 지옥이야? 지옥이다! 올라가야 돼,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야, 잠깐만, 얘들아! 어, 야, 얘들아, 나 죽어! 어! 내가 이 게임의 엔딩을 본다고 기쁠까?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내가 이 게임에, 어, 잠깐, 스펀지밥! 스펀지밥 집이다! 기다려, 이 집을 일단 지켜야 돼. 이거 좀비랑 같이 가면 다 죽는 거 아니야? 저게 유일한 백신이 있을 것 같아요. 아, 뭐야, 왜 저기서 애들이 나와? 어, 징징이 집이다! 방금 봤어요, 징징이 집? 딱 기다려, 딱 기다려. 잠깐만, 야, 저 보스야? 애들이 커졌는데? 야, 보스다! 보스 죽였어요, 제가! 봤죠? 내가 인류를 구했어야 님들 구독해주세요. 저 아니었으면 님들도 죽었을걸요? 야, 보스가 아닌가 봐. 그냥 돌연변인가? 큰 놈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? 왜 나오는 거지? 얘네 그냥 죽었나 봐. 징징이 이미 죽었네. 어, 됐다! 뭐야. 어, 백신을 찾았다는 것 같은데? 뭐야, 그래서 백신 찾아서 뭐가 됐는데? 끝이야? 백신을 찾았습니다. 갓겜 스토리텔링 어메이징. 와우, 정말 슬픈 게임이었어. 감정이입 대박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바이.